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쩍쩍TV 이프로입니다. 어딘가요? 여기가. 네, 여기 제 사무실이고요. 다들 시즌은 시작하셨나요? 벌써 4월 중순이 돼가고 있는데 시즌을 시작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저는 뭐 시즌 시작을 했고요. 세번 정도 출조를 해서 맛을 드디어 했습니다. 저번 주죠? 저번 주 금요일에 마술을 했고요. 3자 중반 되는 사이즈의 소가리 한 마리를 잡아서 지금 뭐 왼쪽 편에 잘안 보이시겠지만 제 어항, 7자 어항에 잘 모셔두고 있습니다. 올해 첫 소가리는 잘 모셔두고 올해도 한번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구독자분들이 제 장비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몇 분? 몇분 정도 계셔서 장비 소개 영상을 좀 찍게 됐고요. 비가 오다 보니까 출전을 못해서 이런 영상으로 좀 대체하는 점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네. 일단 뭐좀 아래쪽에 이렇게 좀 크게 엄청 많죠? 따지고 보면 다 필요한 것들이라서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자, 첫 번째 장비부터 좀 소개를 하자면, 일단 물속에 들어가려면, 웨이더 이제 가슴장을 입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생긴 가슴장아가 있습니다, 가슴장아. 요거 시중에서 뭐, 얼마 안 하니까, 하나 일단 구매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장비는 웨이딩 스태프라 그래서 이렇게 등산 스틱이라고 보시면 돼요. 웨이딩 스태프 꼭 조립형 이렇게 생긴 웨이딩 스태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접어서 쓰는 용도고요. 웨이딩 스태프가 필요한 데는 일단 물속은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걸로다가 이제 물속을 이렇게 찝어가면서 수심이라든지 뭐 물속에 뭐 그런 돌멩이들 그런 거 조심해서 걸으려고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웨이딩 스태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비는 이렇게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제가 그냥 여기다 넣었어요. 요거는 안에 보시면은 이제 바람막이 혹시 또 추울지도 모르니까 바람막이 하나랑 그다음에 여름용 냉장고 바지 긴 거. 꼭긴 거를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반바지로 된 냉장고 바지를 입고 이 가슴장을 입었을 경우에는 무릎 아래쪽으로 땀이 차다 보니까 이 가슴장화에 냄새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긴 바지를 입고 웨이더를 입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장비는 우리가 낚시하다 보면 또 비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머니에 들은 우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 안에 들어있는 우이 이렇게 하나씩 갖고 댕기고요. 요거는 이제 그 물속에 이제 들어가서 비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제 허리벨트에 요거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뒤쪽에다가 묶어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다니고요. 평소 때는 잘 쓰진 않습니다. 꼭뭐 일기예보를 저희가 보고 꼭 낚시를 가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비가 올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이제 허리벨트 거기다가 장착을 하고 물속에 들어갑니다. 다음 장비는 저희가 이제 계측자. 요거는 여기 땡땡 컴퍼니에서 이벤트로다가 만든 계측자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얼마나 큰걸 잡는지 또 우리 낚시인들 아시잖아요. 또 3자 중요하고 4자 중요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또꼭 요거 가지고 댕기셔야 되고요. 꼭은 아니죠. 요것도 가지고 다니면은 좋습니다. 근데 잘 쓰진 않죠? 근데 저는 이제
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영상에 올려야 되니까 요걸 좀 쓰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모자죠, 모자. 네, 모자. 꼭 뒷면이 메쉬 재질로 되어 있는 모자를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보통 이제 겨울보다는 여름, 그리고 뭐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낚시를 하다 보니까 머리가 이제 땀이 많이 차니까 메쉬 재질로 되어 있는 요 모자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모자는 예비품으로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더운 날에는 선캡을 쓰죠. 다음 모자, 그 선캡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선캡. 더우니까 이렇게 쓰고 낚시를 하죠. 그리고 낮에, 주간에는 이제 해가 너무 많이 비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부니햇이 필요합니다. 부니햇 모자. 정글모라고도 하고요. 부니햇이 정식 명칭입니다. 부니햇 모자. 그래서 모자만 다섯 개가 있습니다. 두 개씩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예비품으로 혹시 몰라서 뭐 같이 이제 출조한 뭐 지인이라든지 친구들이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빌려주거나 그런 용도로 두 개씩 가지고 다니고요. 자, 다음 장비는 아직도 엄청 많네요. 다음 장비는 장갑이죠? 반장갑. 손가락이 빠진 반장갑. 반장갑. 장갑을 근데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장갑을 잘 쓰진 않아요. 근데 여기 바다나 이런 데는 꼭 이거 필요해서 장갑을 갖고 있고요.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목토시. 목토시. 목토시도 두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말. 냉장고 바지가 있으니까 냉장고 바지에 양말을 꼭 신어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맨발이나 맨몸으로 웨이딩을 할 경우에는 속안에 땀이 차서 이 웨이더 안에 냄새가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이 스포츠 양말 조금 긴 걸로다가 준비해서 가지고 다니고요. 그다음에 팔 보호해야 되겠죠? 팔토시도 두 개. 목토시도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야간 낚시를 저희가 많이 주로 하다 보니까 라이트, 캠라이트도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캠라이트. 가격은 맨 영상 후단에 다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음으로는 뭐 요건 아시다시피 휴지. 저희가 또 낚시하다 보면 또 급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휴지도 가지고 다니고요. 그다음에 뭐 벌레들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모기 기피제, 날벌레 기피제. 효과는 정말 있습니다. 이게 모기는 절대 물지 않으나 날벌레는 엄청 달려든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손이 뭐 더러워지거나 할 경우를 대비해서 알코올 젤 같은 경우도 지금 하나 가지고 다니는데 새 겁니다. 아직 쓰진 않았어요. 네. 요것도 하나 가지고 다니고, 그다음엔 이것 보다시피 기포기를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기포기는 이제 저희 또 어망, 물고기를 살려오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조끼가 있습니다. 조끼. 아, 조끼. 엄청 많죠? 뭐 엄청 주렁주렁 많이 달려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것도 저희가 또 더울 때 많이 하다 보니까 메쉬 재질로 된 조끼이고요. 조끼에 달려 있는 물품들은 보다시피 핫사가위. 그다음에 요거는 뭔지 아시죠? 요거 핀온 릴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건 더블 핀온온 릴이라 그래서 두 개가 되는 거고요. 요 라인커, 합사가위. 그다음에 현장에서 이제 물고기 잡으면 이제 개측을 해야 되다 보니까 줄자가 요것도 마찬가지 핀온 릴. 그러니까 좀 릴이 돼 있어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앞쪽에 요거는 골무입니다. 저희 쏘가리가 또 이빨이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맨손으로 잡을 경우에는 이 엄지손가락에 엄청 상처가 많이 나고 또 그래서
낚시 골무가 예, 필수템이죠. 예, 없어도 됩니다. 예. 근데 저한두번 썼나요, 이거? 근데 급하면은 바로 빨리 손으로 뜨다 보니까 이거 쓸 겨를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물고기 잡으면은 가지고 있어야 될 꿰미. 예, 꿰미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영상에서도 보다시피 뭐 지그헤드나 미노우가 입에 잘 걸려 있어 제대로 걸려 있을 경우는 손으로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포셉으로다가 빼줘야 되니까 포셉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좌측과 우측 주머니가 있는데 이 좌측 주머니에는 이렇게 지그헤드 통, 이거 다이소에서 판매합니다. 1,000원밖에 안 해요. 지그헤드 통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뭐 밑엔 6칸, 위엔 2칸 이렇게 있어서 지그헤드를 가지고 다니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웜은 이제 종류별로 뭐 2인치 웜, 3인치 웜은 이게 그 사진대로 이렇게 봉지에 이렇게 넣어서 갖고 다니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좌측에는 이제 저희가 웜만 쓰는 게 지그헤드만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미노우도 쓰죠. 하드웨이트용 박스 여기 있습니다. 이게 7칸 7칸짜리인데 이게 이제 65까지 딱 들어가요. 65까지. 근데 그 이상은 안 들어가더라고요. 요 사이즈는. 요거는 이제 뭐 시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사시면 되고요. 저는 이거 산지 한 10년 정도 된것 같아요. 이거 7,000원 주고 샀는데 아주 이게 딱이라서 저는 이거 버리지 않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끼 앞에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보다시피 뒤에 면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물고기를 잡으면은 좀큰 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랜딩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랜딩넷이 필요하죠. 네, 랜딩넷 준비가 되어 있고요. 뒤에 이제 마그네틱 자석으로 되어 있는 이 홀더를 좀 가지고 계시면은 뗐다 붙였다 하기 참 좋으니까 이것도 같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랜딩넷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아, 비싸요. 근데 솔직히 이거 너무 비싸요. 그쵸? 자, 조끼는 이렇게 좀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벨트죠. 저희가 낚시를 오래 하다 보면은 이제 웨이더를 입고 이 벨트를 차게 되는데 허리가 아프니까 이 벨트를 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거는 시중에서 좀뭐 탄띠를 하나 사서 뒤에 제가 이렇게 좀 스펀지를 덧대서 좀 이렇게 보강을 좀 해놓은 상태고요. 요거 탄띠, 그러니까 그 허리 벨트, 웨이더를 사시면은 웨이딩 벨트도 따로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좀싼 거를 좀 사다 보니까 없어서 있어도 뭐 이상한 그냥 끈 같은 거라서 네, 따로 요걸 구매해서 제가 하고 있고요. 요거는 그 웨이딩 하실 때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저희가 이제 낚시를 하다가 물에 빠졌을 경우에는 웨이더 안으로 물이 차면은 엄청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허리벨트를 차면은 웨이더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즉시 바로 뭐 물에서 일어나거나 상황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벨트도 꼭 차셔야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도요. 네. 지금까지 제가 쓰는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필드에서 낚시하는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사용하는 로드와 릴, 그거는 이제 또 다음에 비올때 다시 한번 또 준비해서 영상을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도 조가리 많이 잡으시고 안전하게 낚시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